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실패한다. 그래서 잘못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일곱 번이라는 얘기는 그냥 완전한 실패다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면 원래는 못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을 붙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의인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돌은 뭐예요? 돌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성분이 흙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성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성질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힘을 많이 얻어요. 예, 그래서 육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 이제 힘을 얻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일어난 다음에 뭐 했겠어요? 집에 가서 밥 먹었겠지, 먹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가혹하게 되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육체의 성향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막 술이나 먹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오히려 반대쪽으로 또 그렇게 치우치더라도 몸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 있잖아요. 하나는 낙심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냥 방문 잠궈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나가서 술이나 먹고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육체는 파괴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힘의 실체는 영혼이거든요.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힘의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할 때 그 영적인 것도 영적인 그 성질이 있죠. 예. 물은 뭐라고요? H2O라고. 그래서 그 물의 성질이 있어요. 집에 생수를 이렇게 받아서 먹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수돗물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이 없더라고. 아, 정말 막 냄새도 나고요. 못 먹겠더라고.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다 같은 물이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뭐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죠. 예배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냐 할 때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얻을 때는 오기 싫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향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TV 보고 이렇게 한 시간 앉아있어가지고는 우리 영이 힘을 못 얻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 만나서 힘을 못 얻어요. 우선에는 뭐냐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 힘으로써 나가는 거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일을 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일을 하러 가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넘쳐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 힘이 없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얻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욕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자기의 그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그럴 때 욥이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계속 있었거든요. 예배자로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말씀 가지고서 천지만물을 지으셨죠. 하늘이 있으라 말씀했죠. 땅이 있으라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도 나갔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됐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말씀 하나로 나사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 새 힘을 공급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기가 돌아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배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우리의 영적인 요소는 하나의 그 생수 역사죠, 그죠? 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슬펐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일곱 번 넘어진 여자죠. 한나가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내가 아들 주겠다 하니까 한나가 뭐 얼굴이 싹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벌떡 일어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를 입는 사람,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의 그 사촌이 뭐라 했어요? 기도하고 닮은꼴이 뭐라 했어요? 예, 곡조에 있는 기도죠. 그게 바로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이렇게 힘을 얻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지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기도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 쯤에 되면은 이제 이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게 되면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그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바로 기도 중에 기도가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찬송도, 세상적인 노래도 우리에게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노래 빼놓으면 없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먹는 거 빼놓으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소화만 되면 많이 드세요. 나중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화 안 되는 게 못 먹죠. 그 다음에 뭐 당이, 혈당이 높아진 게 못 먹죠. 그 다음에 뭐 콩팥이 망가진 게 못 먹죠.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드세요. 돈 없으면 비싼 거 말고 싼 것도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드시라. 이래가지고는 그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이제 흥이잖아, 흥. 그게 사는 거잖아. 그거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이건희 회장 일주기 되고 그래서 회의사 갔는데, 아마 삼성 측에서 찍어서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 거기 회의사에 온 뭐 신도나 혹은 뭐 관광객이 저 누구지 해가지고 이제 이재용이하고 홍 어머니 홍 여사 하고 이제 그 온 거를 보고서 그 사진을 찍고 그랬던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재용 너무나 말랐다. 그 집 돈 굉장히 많잖아. 그걸 말랐대. 감옥 가가지고 형 살다가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요. 복막염이 돼가지고 막 창자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잘못하면 죽습니다. 터지면은. 근데 수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0kg가 빠졌다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가 봐. 근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부자도. 근데 먹고 이제 이러는 건데, 보면은 그래요. 뭐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고 잘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사람이, 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노래가 없으면 세상에 사는 맛이 뭐가 있습니까?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고
또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할 때는 일 힘들지 않는 노동가를 부르잖아요. 추수할 때는 뭐예요? 흥나는 노래를 또 부르겠죠. 추수할 때 잔치집에서는요. 신랑 신부 결혼에 잔치하면 또 그런 노래를 불러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불을 떼고 또 사는 맛을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고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나는데 기도 중에 기도는 찬양이라. 그래서 찬양인데 우리의 찬양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르는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뭔가, 우리의 사명은 뭔가, 십자가 지는 거다.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천국에 영생 복락이 있다 해서 이제 마지막 찬송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찬송이 한번 시작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앞에 있는 찬송 있잖아요. 찬양과 경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게 나오죠. 성령, 빈들의 마른 폭발지 성령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듭나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뭐 따라가서 제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 찬송 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그 나중에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찬송, 그런 게 찬송 중에는 제일 수준 높죠. 하늘 가는 밝은 길,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고자. 그 지나지 많이 했어. 다 잊어버렸나요? 나 또 그런 설교는 또 처음 해봤네요. 지난주에 찬송하고 좀 더 많이 하려 했는데 많이 못했는데, 그 저는 인터넷 이렇게 가서 보면서 금요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찬송가도 이상하게 한 것 같고 뭐 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했을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조회하는 게 나는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많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지난주랑 똑같더라. 그래서 뭐 피리를 불어도 뭐 그렇고, 잔치를 해도 그렇고, 일어나잖아 막가파 같아. 아, 하려면 하라 그랬지. 나는 모른다 그랬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찬송 좀 해봐라 해가지고 찬송 그 잘하는데 은혜로 하는 거죠. 찬송은 가사예요. 예, 곡이 아니라 가사예요. 가사, 찬송 가사가.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요, 축구선수였던 박지성 영국에서 그 선수들마다 그 응원가가 있잖아요. 응원가. 예, 운동선수들 응원가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에는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개고기송을 붙여줬다며.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고. 그러다 박지성이 잘 뛰니까 개 먹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그런 뜻만은 아니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식적으로 그 뭐 응원가가 개고기송이야. 그래서 그것 좀 그만하라 그러더라 박지성이가. 이제 우리가 개도 안 먹는데 왜 그런 걸 붙여가서 하냐 했더니, 근데 그게 멜로디가 찬송가라는데. 저는 그거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멜로디는 찬송가인데 가사만 개사를 해가지고 쓴 거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꼬마 누구죠? 예? 빨리 말해봐요. 누구야? 동원이? 동원이요? 거기가 이풍진 세상 불렀잖아요. 저기 나와서 경연할 때. 근데 그 노래가 원래 찬송가인지 알아요? 부흥성가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가사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부를 때 그 천국의 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예, 뭐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있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된 가사를, 그거를 다 잡아 뜯어가지고 이 풍진 세상으로 바꿔놨다니까. 기가 막히게 바꿨다니까. 개사하더라도 개같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만들어. 왜냐하면 그 일제 시대 때
희망가라고 하는 거를 붙여놓고는 그 멜로디를 가져온 거야. 그게 되게 유행했는가 봐, 미국에서. 붕의 복음성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곡이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갖다 붙이면요. 그게 뭐 찬송가도 되고 개곡이성도 되고 이풍진세상 해가지고 세상 한탄하는 노래도 되기도 하고 천국의 복락을 사모하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곡조에다가 가사를 따로 붙이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우리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찬송해봐라 그러면 대략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온다니까. 그리고 막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가 그 찬송 불러봐라 그러면 알아. 그게 그냥 곡조로 부르는 건지 가사로 부르는 건지 중요한 가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가사.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으면은 천국이 있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어메이징 그리스는 많이 부르는데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찬송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안 그러면 멜로디만 불러버리면요.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놀라운 주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멜로디만 멋있게 불러버리면요. 그 이상하게 됩니다. 찬송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영적으로 세임을 얻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기도의 사촌이 찬송인데 찬송이 더 높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하는 시간, 찬송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느냐라고 할 때 그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 쓰러진 사람이 뭔 교제를 하냐고 지금 무릎팍도 깨지고 막 코피도 나고 막 뇌진탕도 돼가지고 어지러지라고 한데 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배신도 당하고 그런 사건이 커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 베델광에서 노숙하면서 쓰러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세요? 꿈을 꾸게 해요? 예, 꿈을 꿀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만나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잖아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깨우죠. 야 먹어라. 그때 먹었냐고 좀 자라. 해가지고 먹고 자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나라가 큰일 났어. 히스기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 라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시야는 없어져도 하나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힘을 얻게 돼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리고 사사건건이 지속적으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못 살지. 아, 오늘 내가 막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서 밥 먹어. 그래서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주방에 나가서 밥을 먹었어. 귀신이라 할까요, 막.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내가 힘들어서 막 살기 싫어 막 이랬더니 그 다음날도 또 꿈에 나타나는 게 천사가 야 일어나 밥 먹어 오늘 커피 한 잔해 한밤중에 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해서 그거를 이틀을 계속 하겠냐고. 그리고 천사가 그걸 어떻게 계속 합니까? 천사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은 사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제일 유효한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는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겠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우거나 119 불러다가 신고하는 것도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걔는 잘 못해요. 천사가 어떻게 하냐고. 천사가 그러면은 119 해가지고 지금 몇 동 아파트에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심정지 됐으니까 빨리 가세요. 전화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하지. 그게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요, 그래도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밥맛도 없고 잘 안 먹는데. 근데 둘이 있으면 밥을 제때제때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리고 이제 심정지 같은 게 오잖아요. 심장마비 같은 게 오잖아. 그러면 옆에서 같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119 부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야. 그래서 둘이 사는 게 오래 살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어가지고 사람들 황혼 이혼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하고는 죽어도 못 살아. 나 혼자 심장마비 나서 죽지 너하고는 못 살아. 둘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구조를 보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와라 할 때는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집으로 가고 나면은 집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하냐면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근데 못 갈 때가 너무 많아. 그걸 오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오는 목회는 주로 담임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집을 찾아가는 목회는 여전사님들이 많이 했지.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도와가지고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뭐라도요, 얼굴 보고 나면요, 그래도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시험 들어서 찾아가야 돼. 자기 스스로 내가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나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잘 없어요. 괜히 말만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시험 들었냐? 시험 들었어. 막 이런다고 처음에 오지 마! 막 이런다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또 정들어. 그래서 이제 풀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어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인데요.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가면 셀, 소그룹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너 명, 다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얘기는 밥을 같이 먹는 동시에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예수님의 형제다 이런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 이게 뭔가 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쓰러졌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였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얘기는 뭐냐, 공산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보다 더 높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물건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사회예요, 공산주의가.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가능했어. 그래서 성도들이 물건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 자체를 공동으로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혜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넘어진 사람 없겠지. 다 세워가지고 다 똑같으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면 이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념대로 해서 나누자라고 하는데 이건 위험천만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민이 돼버리면 나머지 사람 다 깔아뭉기고요. 김정은이, 김일성이 일가가 되면 나머지는 다 혈통이 나쁜 혈통이야. 자기들만 좋은 혈통이고. 왜?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거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서로 간에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으로 통용이 됐다는 표현이고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이게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그냥 365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일날 되면 교회로 모여요. 근데 평일날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물건도 함께 나누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유대교 교인들,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이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본다고.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립이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다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거나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은 굶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고 뭐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게 되고 그런 걸 다 잃었지만은 실패한 거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세워주는 교제가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혹은 천사들만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래서 아둘람굴로 이제 피신을 가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을 가서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며 그 얘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다윗 가족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드는 게 이제 400명, 600명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환란당한 모든 자,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박해예요. 예, 사울왕이 사울왕 편 안 든다 해가지고 얘놈들도 다윗처럼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우리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박해를 하게 되니까 이게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예, 다윗과 주변에 그 모이게 되는 거죠, 함께.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코지를 하게 되면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뭐 역적으로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하나님 모욕했다 해가지고 재산을 다 뭐 뺏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지. 억지로. 예,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못 살겠다. 다윗에게로 가자 해가지고 주변에 모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원통한 사람 뭐냐면 사울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모였던 다윗과 그 다음에 400명, 600명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다 넘어져. 혼자 있으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혹은 영적으로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다 넘어지잖아. 근데 이제 똘똘 뭉치는 거지. 이신전심이라 우리하고 같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고 또 모이고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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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확 쳐버리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주고 하는 그 형제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축복의 기름이 쫙 흘러내리듯이 그 믿는 형제들이 서로를 도울 때,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라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횡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응급하게 통해서 세우려고 부부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가 멀쩡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환란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세워주려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누굽니까? 목사님, 장로님, 또 신방하는 전도사님, 셀 리더들이지. 와가지고 넘어졌는데 막 다리 부러뜨리고 뼈 부러뜨립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예, 교회로 모여서 교회 중심인 목사님이나 우리 셀 리더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힘들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교회가 지금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다같이요.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섬김과 봉사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힘들어서 7번이나 쓰러져가지고 다 망했는데 몸도 병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나보고 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 섬기라고요? 이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겠죠. 말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우리의 그 삶의 목적하고 삶의 이유를 콱 붙들면 힘을 얻는 거예요. 군인이 꼭 군 생활이 편해가지고 힘을 얻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육신은 이게 편한지 모르지만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힘 없어요. 그래서 한 여자는요 여자로서는 뭐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못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뭐 청년 막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라고 애 생겨가지고 애 챙겨가지고 그 남편 믿음도 없는데 일주일 내내 막 온갖 얘기 다 해가지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러 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 혼자인데 그것도 못하는데 애를 들쳐갖고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냐고. 혼자도 자고 있는데 어림도 없지. 근데 이게 어머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힘들어도요 벌써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애가 굶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산다 생각하면요 사표도 마구잡이로 씁니다. 아, 힘들고 하기 싫으면 다 때려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자식이 딸리면 그거 뭐 열 번 사표 쓰고 싶다고도 실제로 사표 못 써요. 왜냐하면은 생각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신 딱 들게 하는 건 뭐냐면 편하게 해야지 정신이 드는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있는 없는 힘을 젖먹는 힘을 짜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후자가 더 강해요. 후자가 더 강해요.
강영우 박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안마를 해가지고 안마사가 돼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잘 못해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망하는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해요.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안마나 배워서 그런 거나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대부분 한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힘을 내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또 내가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을 남한테 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에 빛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바라본 거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하게 돼서 일어나게 된 거지. 그 마지막을 보면 알거든요. 처음에 그 미국 유학 나갈 때 그 로타리에서 장학금 뭐 이런 거 받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췌장암으로 진단받아서 얼마 못 산다 하니까 해야 될 일 중에서 못한 게 그거래. 내 장학금 받아서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장학금을 못 내놓은 거야.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불, 이만불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뭐 1억, 2억, 3억 미만 같대요. 근데 그거를 죽기 전에 로타리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면요, 잘 못 일어납니다. 근데 내 처자식이 있다,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넘어졌을 때 자수성가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안 일어나지. 아유, 나 할 만큼 했는데 뭐 밥을 뭐 열 번 먹습니까?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로마를 버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바울은 넘어져서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 넘어지면은 에이, 그냥 이번에 그냥 그만두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MF 때 넘어지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차이가 있는데요. 넘어지는 사람들 뭐냐면 그냥 노숙자 되는 거예요. 집에서 눈치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집 나와서.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는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돌아갈 생각도 이제 안 해. 아,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길거리 노숙하다 보니까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에 자기가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뭔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망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푼 주면은 술이나 사서 먹고 이렇게 버리는 거지. 그런데도 내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그게 뭔가면 작은 거지만은 베풀고 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자학이라고 있잖아요. 부자.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가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부해봤냐? 기부하고 와라. 이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는 기쁨을 터득하는 사람이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더 강하고 더 올바르게 강대요. 근데 돈은 갖고 싶은데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는 기쁨도 모르는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면요 다시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지 일어난다고. 내가 지금 쓰러졌지만은.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 중에 특징은 뭐냐면 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못 보면은 너는 볼 수 있지. 나는 못 들으면 너는 들을 수 있지.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베풀기 시작하면요 용기가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귀찮아버려 이런 사람은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사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 것이 힘드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나를 위하고 나를 돕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힘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왕따를 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특별히 살아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스스로를 갉아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성도의 교제 중에서도 받는 쪽의 교제보다는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야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려고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작정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을 준다라고 해야지 자리도 잡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회바다 아시죠? 사회바다는 소금바다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뜨잖아요. 저도 해본 것 같아. 근데 이게 긴장해가지고 막 이게 빠질까 싶어가지고 막 용을 쓰면은 안 되더라고. 근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소금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떠요. 예. 근데 이 사회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데요. 죽음의 바다는 뭐냐면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간척사업 많이 해가지고 막 막았잖아요. 시화도 막고 지금 새만금도 막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막으면 썩어서요. 결국에는 다 안 좋대. 그냥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건강한 거를 유지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더 많은 이익을 우리한테 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쓰러지더라도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어야지 나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런 무기력 내지는 무목적 내지는 뭐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주저앉는 거에서 탈피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비 꼭 냅시다. 회비 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뭘 하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할 몫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내가 감사할 게 뭔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망했는데 망하는 것 중에도 또 등급이 다 있잖아요. 제일 망하는 거 죽는 거지. 그죠? 아프더라도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괜찮잖아. 근데 완전히 잘라져서 나가버리면은 못 고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자꾸만 기본소득 해가지고 다 준다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나라가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자라 해가지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할 게 없으면 마약이나 먹지 뭐합니까? 근데 가난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가족이 우애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지금식의 눈으로 비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한참 한강의 기적이 막 일어날 때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세대가 남아있거든요. 나이 50대 후반 내지는 60대 70대 되는 분들 중에는 동대문 남대문 구석구석 가가지고 뭐 옷 기술 그 다음에 뭐 염색 기술 온갖 기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손재주 좋아요. 그거를 초등학교를 못하고 온 사람들도 허다하고 근데 와 성공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서 너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보는 것도 약간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찰이요. 그냥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꿈과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더 어렵고 이런 게 청년들이 그러니까 사는 재미 내지는 삶에 대한 어떤 의의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돈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너는 집도 없지 차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망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육신의 요소보다도 영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영적인 요소 중에서 예배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성도의 진실한 교제, 그리고 나도 도울 수 있고 나도 봉사할 수 있고 나도 베풀 수 있다. 내가 부자 돼서 베푸는 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이 몇백억인데 1,000만 원 기부했다가지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돈 10,000,000원을 시급해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 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떼고 하는 그 기쁨이 더 커요. 실제로 그거를 터득해야지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그냥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빙워크라고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곧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무빙워크하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늘 보고 땅 보고 내가 땅을 딛고 가면서 정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리는 손에 의지해서 천국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더 많은 수입을 돈을 받으면서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 하시냐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교회에다 부른 건 뭐냐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일어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돈을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명예와 이 모든 내 지위를 다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진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데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고 좀 불쌍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쌍하지 않고 저 사람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뿌옇고 일어나서 잘 살고 있고 그런 신기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던지면은 불러 떨어져요. 그런데 나중 와서 보면 뭐예요? 다시 이렇게 쪼르르 모여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일이 없어요. 돈 떨어지면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소견이랑 뭐랑 다른 거냐 막 욕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다 흩어지고요. 다 그래.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찌그러진 것 같은데 정상이 되고 저 집이 분명히 저래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백 번 넘어지더라도 백 한 번째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